자,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내용인데요. 바로 이렇게 편의점에 있는 상비약들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겁니다.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가보죠. 일단 첫 번째, 모든 편의점이 상비약을 다 판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. 아닙니다. 반드시 24시간 운영을 하는 편의점만 이렇게 상비약을 팔 수 있어요. 왜냐면 애초에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과 심야 시간대에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판매 자격을 얻은 거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가끔 상비약이 없는 편의점이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긴 24시간은 아니구나 하면 되는 거. 바로 두 번째, 같은 약이라도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약국에서 파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데요. 일단 얼마 전 백신 때문에 난리 난 이 타이레놀부터 볼까요? 왼쪽이 편의점용이고 오른쪽이 약국용입니다.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? 네, 아닙니다. 여길 보시면 편의점은 8개가 들어있고 약국용은 10개가 들어있는데요.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타이레놀의 하루 최대 용량이 8정이기 때문인데요. 그 이상으로 먹으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죠. 이걸 약국에서 사면 약사가 용법이나 부작용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괜찮지만 편의점에서는 당연히 안내해줄 사람이 없으니 아예 8개로 제한한 거죠. 가격도 편의점은 보통 3,000원 정도고 약국은 보통 2,500원 정도죠.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건데요. 가끔 소화가 안 돼서 편의점에 가면 이런 가스활명수 같은 액상 소화제랑 알약으로 된 소화제 중에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. 근데 애초에 편의점에서 파는 소화제 중에서 이런 액상으로 된 건 의약품이 아닙니다. 자세히 보면 의약외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. 단순히 생약 성분으로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정도죠. 반면에 이런 알약 소화제는 소화 효소제와 함께 가스 제거제까지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급체했거나 소화불량이라면 알약으로 먹는 게 훨씬 좋은 거죠. 자, 마지막, 방금 말한 것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파는 13종의 상비약 대부분은 이름만 같고 약국에서 파는 것과 성분이 다른 게 많은데요. 효능은 줄이더라도 혹시 모를 부작용을 대비해 제약사에서 일부 성분을 빼거나 적게 넣었기 때문입니다. 보통 가격도 더 비싸죠.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는 근처 약국이 문 닫았을 때 정말 급할 때만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.